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엄마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엄마는 한 집에 살았는데 남편들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둘 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를 갖기가 어려운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둘 다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먼저 죽어서 그 산 아들 하나 갖고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싸움이 생겨서 솔로몬 왕 앞에 이 두 엄마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아들을 낳고 나와 살고 있는 저 여자가 또 사흘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저 여자는 자기 아들을 깔아서 죽였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젖 먹이려고 아들을 안아보니 죽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안겨놓고 내 산아들을 가져갔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다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요? 산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먼저 와서 얘기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산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 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아마 오기 전에도 옥신각신 많이 싸웠을 텐데 솔로몬 왕 앞에서까지 이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신하를 시켜서 칼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칼을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산 아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엄마에게 주고 반은 저 엄마에게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둘 중에 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 아기를 위한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그냥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근데 또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자 나누어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거민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가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없어요? 예, 다 들어본 얘기죠? 예,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게 익숙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엄마가 누구냐 솔로몬 왕이 그것을 가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참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참 부모, 참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원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모가 다 살아있는데도 부모가 헤어져서 서로 안 맞겠다고 그래갖고 고아원에 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은 참
고상하고 무조건적이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두 엄마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엄마는 칼을 대서 둘로 나누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시오. 또 한 여자는 야, 그거 그러면 좋겠다. 둘로 갈라서 결국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예? 둘 다 그냥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엄마. 가짜죠? 가짜 엄마입니다. 오늘 가짜 엄마도 이 세상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 몸으로 나왔어도 오늘 여기 나오는 진짜 엄마 같은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 엄마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아 진짜 엄마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저 여자에게 차라리 그 아기를 주시오 이랬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왕이 어떻게 할 걸 미리 알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여기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 최후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뒤에 수풀에 걸린 그 양으로 대신 제사하고 이삭은 죽이지 말라 이걸 아브라함이 다 알았을 것이다 이러면 감동이 없어요. 그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벌써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몸을 파는 여자로서 어렵사리 애가 들어서고 그걸 열 달이나 자기 뱃속에서 키웠다가 난 아기가 예? 참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게 됐을 때에 안 뺏기고 싶은 게 본능이죠. 어떻게 쓰든지. 그렇잖아요. 그 뺏기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아, 또 나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여자에게 주시오. 말하는 것은 보통 이거 큰 사건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른 비유를 다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십일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 십일조 바치는 게 쉽습니까? 예? 소득의 10분의 1 바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예? 평생 11조 못 해본 분들도 여기에 아마 반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도 다 알려주셨어도 예. 예. 잠깐 예. 우리 배장로님이 쓰러지신 모양인데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저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왕이 눈치채고 나중에 나한테 다시 그 아들을 줄 것이라 해답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1%에 그렇게 만약 안 되면 어떡하냐 그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는 그 여인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 결국 자기 아들을 다시 찾고 자기 아들을 칼에 반 나눠서, 뭐 솔로몬 왕이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서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죠? 참 부모의 사랑, 참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반을 가릅시다. 제 아들 아니라 이거죠. 내 아들은 이미 내가 실수해서 깔아서 죽였는데 이제 저 여자 아들도 죽으면은 나나 저 여자나 똑같아지니까 난 불만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공평합니다. 그거 공평한 거요? 그러나 이 여자의 계산법은 그게 공평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반 갈르시오. 그래서 나도 안 갖고 저 여자도 못 갖게 그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짜 사랑이죠. 가짜 엄마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 때로부터 받은 사랑 중에 가짜 사랑보다는 진짜 사랑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짜 사랑보다는 진짜 사랑이 더 많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진짜 사랑은 갈수록 사라지고 가짜 사랑만 남게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 공경하느라고 힘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 줄까? 나를 이렇게 참 받들어 줄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위로하기만 했지 밑으로부터 받지는 못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세상이 갈수록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예,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왕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왕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왕에게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웠던 게 아니고 유전자가 지혜로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할 때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해 주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내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 장수 영화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참 내 마음에 든다. 참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지혜로 지금 이 여인의 판결을 올바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와는 좀 달라요. 세상 지혜는 다분히 다른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그저 어떻게든지 나만 잘되면 된다는 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은 죽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꿔치기 한 것, 그 세상적인 지혜죠. 그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둘로 나누시오. 둘로 나누면은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그거 좋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나만 망할 수 있냐? 너도 망해야지. 다 같이 망하자.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하나님의 뜻은 구원, 하나님의 뜻은 사랑,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앞에 있네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한 절 더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의의 능력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살아야만 참된 부모,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그 계획이 때가 되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솔로몬의 그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나 거기에 진짜 엄마의 모습이 사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진짜 엄마는 진짜 그 자기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차라리 칼을 대어 둘로 가를 바에는 저 여자에게 주시오 할 정도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내 부귀장수, 영화 이런 것보다도 내 백성을 진리와 정의 가운데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판결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진짜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식들 아무리 키워놔봐야 소용없다. 이건 우리 생각이 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자식들로부터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 섭섭할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섭섭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그게 약발이 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들읍니다. 그게 예. 뭐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하면 할 말 없어요. 예. 할 말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무너지고 맙니다. 뭐 부모만 그렇습니까? 이 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만 어긋나갔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따옵니까? 그럼 여러분들 듣기 좋겠어요? 한두 번은 약발이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또 그 얘기네.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지. 더 안 듣습니다. 더 안 들어요. 우리의 그 보상 심리,
그거를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아무리 키워놔도 소용없다. 여러분들 뭐 화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섭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말을 믿지는 마세요. 그냥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지 그걸 믿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분명히 발휘한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 제가 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해보려고 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정말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따금 만납니다. 과거에도 만났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믿었지 못하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일 때 분명히 이 자식들이 사랑을 깨닫고 이 자식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참 놀라운 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 이렇게 연령별로 쭉 구분해 갖고도 이렇게 보면요, 제일 희생을 많이 하신 연령대의 자식들이 제일 강해요. 자식들 위해서 희생을 안 할수록 그 자식들이 커서 또 희생을 안 합니다. 참 놀라워요. 보세요. 부모님들 중에도 대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또 그 연령되면 반드시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또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들도 성장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이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예요. 십자가로 심으면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배 장로님 금방 오셨어요?
아니 병원에 가서 그래도 하루에도 좀 있다 오셔야지 또 금방 오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목사가 돼갖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고 당황스럽겠냐고 무슨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냐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뭐 장로님은 설교 안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래도 오늘 안 가신 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준비해야죠. 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그 악해져 가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세월호에서 젊은 애들 많이 죽은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두 말할 것도 없죠.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EM에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시 반에 예배드리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10시 반까지 끝내라 그랬는데 10시 반까지 못 끝나고 자꾸만 늦어져요. 40분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찍 좀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밖에 서 계시려니까 좀 힘들죠.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계세요. 저쪽에 피크닉 테이블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저쪽 친교실에 앉아버릇해서 여기에 앉으려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일선교회가 매일 안에서만 식사해서 그렇구나. 일선교회 이제 돌려야겠다. 앞으로 일선교회 밖으로 하고 2, 3선교회, 4선교회 뱅글뱅글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타성에 젖어서 안 되겠어요. 예, 돌려야 돼. 예, 앞으로 이제 이게 돌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EM의 젊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예,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 대로 기다려 주시고 안에 들어와서 속닥속닥 귓속말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크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속닥속닥 해도 예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저 밖에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복도에서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복도에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떠들지 마시고 그저 헌금 봉투만 챙겨서 다시 밖에 나가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됩니다. 그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치는 데 있어요. 교인들이 잘 돼야 되죠. 목사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요. 목사가 그저 교인들을 어떻게 쥐어짜갖고 폼 잡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멋있게 붙여놨는데 이거 오늘 한 주 여러분들 딱 보고 끝나는 겁니다. 이번 총회 끝나면 다 걷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아하 참 우리 총회가 이렇게 여러 노회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구나 뭐 대충 감을 잡으라고 이렇게 미리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멋있죠? 예, 멋있어요. 그러나 멋있는 거 계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멋있는 거는 잠깐 하고 빨리 내려놓고 멋없는 거 삐까번쩍한 거는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